FRP 제품 카피 방법 2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1편에서 만든 몰드를 통해 제품을 만들어 FRP 제품 카피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FRP 제품을 통해 몰드를 만드는 방법은 상단 카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까지 마친 몰드를 통해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몰드 타령을 위해 카피할 FRP 제품 표면에 이형제를 도포했던 것 같이 이번엔 몰드 표면에 이형제를 도포해줍니다. 몰드 표면에 이형제가 전혀 코팅되어 있지 않아 첫 타령이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이형제를 충분히 골고루 도포해주어 타령이 잘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석구석 여러 방향으로 잘 문질러줘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이형제가 스며들고 나면 이형제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마름보루로 표면을 말끔하게 닦아줍니다. 이형제를 한 번 더 펴 바르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형제 도포 작업을 완료한 뒤 제품의 색상을 결정지을 겔코트 작업을 진행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사용한 몰드용 겔코트와는 다른 제품용 겔코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몰드용 겔코트와 제품용 겔코트는 성분이 다른데 다른 영상을 통해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흰색 겔코트를 준비했습니다. 제품용 겔코트는 빨강, 노랑, 파랑 등 다양한 종류의 색상이 있으니 가장 마음에 드시는 색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의 경화제 혼합 비율에 따라 적정량의 경화제로 혼합해 줍니다. 적당량의 겔코트를 몰드에 붓고 부드러운 붓으로 잘 펴주면서 겔코트를 도포해줍니다. 너무 두껍거나 비는 공간이 없어야 하며 몰드가 비쳐 보이지 않을 적당한 두께로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빠짐없이 고른 두께로 겔코트를 도포해주고 상온에서 충분히 경화시켜주도록 합니다. 겔코트가 충분히 경화되고 나면 유리섬유 적층 작업을 준비합니다. 스크류 피스로 핸드레일을 고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작업의 예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튜브콘은 내부에 알루미늄 판 보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제품 내부에 보강이 필요하다면 이 단계에서 용도에 따라 하판이나 로빈 크로스 매트 등으로 보강해 주시면 됩니다. 적층 작업에 필요한 촙 스트랜드 매트는 미리 제품 크기에 맞추어 재단하여 수지 경화가 시작되기 전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수지의 경화제를 적정량 혼합하고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지에 경화제를 충분히 섞어주고 나면 바로 촙 스트랜드 매트의 함침 작업을 진행합니다. 세 겹을 한꺼번에 작업하기 위해 저희는 털로라를 사용했습니다. 겹겹이 촙 스트랜드 매트에 수지를 충분히 함침시킨 뒤 몰드에 넣고 모양에 따라 편한 철로라를 이용해 탈포 작업을 시작합니다. 촙 스트랜드 매트와 경화된 겔코트 사이에 에어가 남지 않도록 세밀하고 꼼꼼하게 작업해주셔야 타령 후 겔코트가 깨지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누르는 느낌보다는 에어를 끌고 나온다는 느낌으로 작업하시면 롤링 작업이 한결 더 수월하실 겁니다. 롤링 작업 및 탈포 작업을 통한 성형 작업이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내부 보강을 해줄 차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는 알루미늄 판을 이용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제작하시는 제품의 성격에 맞는 재질의 보강재를 적절한 위치에 보강해 주시면 됩니다. 크기가 작은 제품, 힘이 가해지지 않는 심미적 부품 등 모양과 그 성격에 따라 특별히 보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니 적절히 판단하시어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강재를 보강이 필요한 부위에 위치시키고 그 위를 다시 촉 스트랜드 매트를 이용해 완벽히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보강재 적층까지 마무리되면 사실상 어려운 작업은 다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몰드 밖으로 튀어나온 유리섬유의 가장자리는 경화 이후 매우 날카로워지므로 경화 이전에 미리 가위로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날카로울 가장자리를 잘라주고 유리섬유 적층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섬유가 충분히 경화되고 나면 이제 제품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전 영상과 같은 방법으로 타결형을 진행하면 되는데 제품이 될 부분에 흠집이나 생채기가 생기지 않도록 제품이 되지 않을 부분을 이용해 틈을 만들어주고 그 틈을 벌려주면서 적당한 힘으로 몰드에서 분리해주면 됩니다. 이형체 작업이 잘 되었다면 영상에서와 같이 어렵지 않게 타령하실 수 있습니다. 경화된 유리섬유의 절단면은 날카롭기 때문에 손을 베이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제품이 될 부분에 겔코트가 깨지거나 크랙이 생기지 않았다면 성공적인 타령입니다. 타령 과정에서 실패가 없었다면 이제 제품이 아닌 부분을 절삭 가공해 제대로 된 제품의 모양을 갖출 차례입니다. 절삭할 부분을 미리 연필로 표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과정입니다. 기준선이 잡혔으니 정확하게 잘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작업의 예인 보드코는 절단면이 간단해서 간편하게 그라인더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물이 매우 작거나 절단면이 복잡하다면 면삭기나 연마기로 세밀하게 갈아주셔야 할 것이고 공구가 없으시다면 실톱이나 줄톱 등 톱을 이용해 수작업하시거나 직소 등을 이용해서 절취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작업물의 세부사항과 작업 환경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에 필요한 부분만 남겨 모양을 만들어내면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필요에 따라 절단면을 부드럽게 갈아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가로 작업... 뭐야? 성질 부렸어? 야! 와봐봐! 절단면을 부드럽게 갈아주면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국내에 시판되는 많은 제품들을 무분별하게 복사해서 쓰시라고 제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다이의 성취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한 열매임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많은 FRP 제품들은 기획부터 디자인 그리고 제품 개발과 시제품 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이를 해도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판단은 다이 작업을 할 당사자의 몫이며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는 다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 경화성 강화 플라스틱 소재와 공법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영상이며 열 경화성 강화 플라스틱 소재와 공법은 너무도 많은 종류가 있으니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고 작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작업간 안전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고 도전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응원 메시지는 컨텐츠를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